오늘은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누리호를 응원하듯 공기도 쾌청하고 바람도 부드러운데요. 어제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답답했던 공기질도 조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머물며 무난하겠고요. 내일은 좋음 수준 보이며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경북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아침 안개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안동 10도, 포항은 14도 보이고 있고요. 봉화는 5도 보이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서늘합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까지 서늘한 날씨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 안동 27도, 봉화 25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25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고령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3도, 김천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7도, 김천도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0도, 봉화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